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바로 앞에 남구청입니다. 남구청 사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봉독동에서도 요 남구청 요쪽 주변이 유동인구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생활권이 잘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요, 이 도로면 바로 한 블록 뒤편에 위치에 있어서 대도로에서 접근성이 좋은 입지이고, 바로 앞에 여기 노란색 건물 보이시죠? 이 건물 뒤편, 이 건물이 바로 남구청입니다. 오늘 건물은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한 1,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건물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거주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세입자분 명도가 안 됐는데 그래서 계약을 못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올해 말쯤에 이제 이사를 나가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왜 추천을 하냐? 건물 땅도 넓고 가격이 좋습니다. 땅이 100평, 거의 100평이죠. 근데 매매 가격은 평당 1,200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위치가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위치가 대도로에서 한 블록 뒤이고 임대업이 또 잘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뭐 새 놓고 살기에는 참 괜찮은 조건의 건물이다 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여기 세입자 방칸살들이 좋아서 세입자분들이 이사를 잘 안 나간다고 합니다. 자, 바로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요,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습니까? 동쪽에 이제 6m, 그리고 남쪽으로도 6m, 코너변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야, 코너변에 정사각형처럼 반듯하게 건물이 올라가 있으니까 건물 보여지는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구축 건물이긴 하지만 건물 가진 내용과 금액이 너무 좋아서 영상 다시 한번 촬영해 나왔는 점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 이 건물 주차장도 보시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양방향 주차 되어 있습니다. 좌측으로도 5대 주차 가능하고 우측으로는 6대 주차가 가능한데요. 이 건물 내용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룸 6개, 3룸 4개 주인세대 총 11가구입니다. 대지는 330제곱미터, 건물은 579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안산시 99.7평, 건물 175평입니다. 2009년 4월 9일날 준공이 났고요. 주차는 11대 가능한 건물입니다. 세대수 11가구, 주차 11대, 1대1 주차 가능한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2억 5천. 대출이 좀 적습니다. 1억 6,800에 임대보증금 현재 전체 다 세를 놓은 상태이고요. 5억 2,500, 인수가격 5억 5,7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254만원, 건물에 대한 이자 84만원 있습니다. 현재 수익, 순수익 170만원 수익이 나오는 건물이고 수익률 3.7% 나오는 건물입니다. 월세 부분은 현재 전세가 좀 깔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월세 전환을 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월세를 전환을 하면서 이제 추가 대출 부분도 받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고요.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CCTV는 아무래도 코너 건물이니까 비출 게 많죠? 8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 2009년도에 저만큼 CCTV 단집 잘 없었는데 CCTV도 8개나 달아두셨고, 여기 2층이죠. 2층 4가구, 3층 4가구, 그리고 4층 3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2룸 2개, 3룸 2가에 이렇게 각각 2가구씩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입자 방 칸살 그래도 크다고 손꼽힐 만한 사이즈니까 앞으로 뭐 세 놓거나 뭐 월세 올려받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세대가 제일 위층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 주인세대를 또 복층으로 지었습니다. 주인세대 크기도 아주 크게 빠져 있고요. 주인세대도 복층이기 때문에 여유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아주 잘 빠져 있는데, 주인세대는 현재 임차인분, 짐이 너무 많더라고요. 임차인분이 거주 중에 있고 앞쪽으로는 2룸 2가구 있는 구조입니다.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준공 난 지가 좀 돼 있기 때문에 옥상 뭐 낡았는 거는 눈에 딱 확인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뭐 우레탄 방수라든지 해서 좀 깔끔하게 옥상을 손 한번 보셔도 될 만한 부분이고요. 이 건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인세대 명도가 힘들어서 계약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용도 협의가 지금 올해 말이죠. 용도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상 촬영에 다시 나왔습니다. 건물 위치는 저기 앞쪽에 보이는 게 영대병원. 영대병원 앞에는 영대병원 역이 있죠. 지하철 1호선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위치이고요. 바로 앞쪽에 남구청입니다. 남구청이고 저기 쪽으로 내려가시면 건들바위 도시철도 3호선 건들바위도 도보로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는 위치예요. 여기 교통은 바로 도로변, 대도로변을 끼고 있으니까 버스편이라든지 도보로 좀 걸어 나가셔서 1호선 3호선 이용을 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차량 바로 넘어가면 또 수성구도 인접해 있으니까 생활권, 뭐 신천대로 이용이라든지 교통적으로는 아주 편리한 그런 입지이니까 현장 직접 한번 보러 나오시고 주변 둘러보시고 건물 가격 비교해 보시면 오늘 팀장이 왜 이 영상을 촬영을 해왔냐, 이 영상을 추천드리는 이유를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지 100평에 평당 1200만원대 매물, 괜찮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건물 잘 보셨습니까? 야, 가격적으로는 정말 메리트 있고 위치도 생활하기에도 좋고 세놓고 임대업하기에도 좋은 입지입니다. 건물에 대한 뭐 단점을 따지자면 현재 좀 관리 상태? 이런 게 좀 아쉽게 생각이 들어요. 계단실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 뭐 타일 터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데 그 부분은 이 건물이 가진 조건을 생각해보면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감안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반칸살이 제가 좋다 했지 않습니까? 주인세대 사이즈도 엄청 커요. 뭐 식구수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요거 보시면 아마 딱 맞으실 거고요. 뭐 그래도 이 들어오실 때는 수리라든지 리모델링은 한번 생각은 하셔야 될 거예요. 이 건물이 그래도 한 11년 더 됐네. 2-3년 정도 됐으니까 손 봐야 될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내부 전체적인 인테리어 느낌이 좀 예스럽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감안하고 보러 나오시면 아주 좋은 매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좀 더 나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고 또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